무서워. 포기했어. 튀르키예 비행기표는 예약됐는데 갑자기 테러가 났습니다. 그 후 2주일 뒤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지금 가도 되는지, 터키 여행 꿀팁은 뭔지 궁금한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특별하게 IS 철수 권고 지역, 튀르키예 여행 끝판왕 여행 위험 지역이라는 튀르키예 마르딘도 다녀왔는데요. 마르딘의 실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빵. 터키는 빵이랑 치즈랑 같이 곁들여서 먹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또 카이막이 많이 나와요, 조식에. 일단 제가 터키 여행을 좀 많이 해본 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준비물이랑 그리고 좀 경비를 아낄 수 있는 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현지는 인천공항이랑 터키공항은 조금 높은 편이니까 여기 현지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환전하는 환전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환전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두 번째로는 터키에서 우버를 불러봤거든요. 며칠 탔는데 저건가? 10리라부터 시작. 40. 우벨 프로그램. 두 배를 불러버리시네요. 당황하지 말고 한 반절 정도로 깎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래는 터키 입국 서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입국 서류가 아예 없어요. 조금만 하나 들고 왔거든요. 그런 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거 진짜 진짜 꿀팁이거든요. 제가 원래 KT 로밍을 써요. 근데 그 KT 로밍이 하루에 11,000원 정도 나가는데, 데이터 기가수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부터는 무제한으로 풀리는데, 그 무제한일 때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옛날에, 여러분 그 와이파이 도시락 아시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옛날에는 유심을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유심칩 교체도 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도시락 이심을 알게 돼서 그거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이 너무 착해요. 일단 통신사 로밍보다 훨씬 저렴하고, 해외에서도 이런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이번 출장도 인스타그램으로 일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업로드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용량이랑 기간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신기해서 찍었는데, 비행기가 한참 높이 떴는데도 데이터가 터지더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듀얼로 회신 설정이 가능해서 국내 유심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게 보조 회선으로 해외용 데이터를 추가 사용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제가 프리랜서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좀 회사원님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왔을 때도 한국에서 전화가 진짜 진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 유심은 번호 자체가 바뀌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 번호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 이 부분도 진짜 너무 장점이다. 이 와이파이 도시락은 제가 진짜 옛날부터 자주 애용했던 브랜드거든요. 제 옛날 블로그가 이거를 인증을 해줍니다. 이제 거기서 만든 해외 도시락 이심 브랜드라서 더 믿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터키를 제가 꽤 많이 왔기 때문에 익었던 팁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담아봤고요. 여기 마르딘이라는 지역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마르딘의 여행 코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오늘 월드컵 하는 날이어서 여기 안에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지금 발라트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80 no, that would have done. Oh, no, no, no. Come on. 와. 아니, 바로 눈 뜨고 코베 있는 게 이런 건가요? 여기 가게 앞에 오토바이랑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예뻐요. 와,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서 와봤더니 저희가 찾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영화로도 나왔던 곳인가 봐요. 아메리카노. 터키식 커피는 무조건 드셔보세요. 여기 앉아 있었는데, 여기 터키 현지인 분들이 한국 사랑해요 하시고 저한테 이름 물어보시고 가셨어요. 역시 터키 분들은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녕. 이게 개념이에요. 오 마이 갓. Are you Omar? Yeah. 터키에서 한국에 16강을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여기가 고등학교예요? 와, 여기 이렇게 시내인데 여기서 얼마 전에 그 테러가 일어난 곳이라고 해요. 와, 진짜 완전 시내인데 터지면서 트루탄처럼. 그때 어디 있었어요? 제가 그때 지방에 있었어요. 투어 중이었어요. 일 끊겼다. 아니, 반대면 끝났는데. 팬들도 얼마 안 되고 석달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아, 그죠. 와, 이 근처야. 어머, 이거 무슨 고양이 세상.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날라가봐. 어머, 미쳤다. 아, 저 너무 좋나봐요. 어머, 이렇게. 아, 귀여워. 얘도 왔어, 나한테. 여기 현지 추천 맛집입니다. 오, 여기 바클라마 맛집이고 체인점이 없다고 합니다. What is the best menu? This? 아, 오라오라마. 이렇게 해서 85리라예요. 여기가 이렇게 혼자 와도 그냥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이거든요. 추천도 잘 해주시고 가격도 저렴해요. 맛있어. 이게 얼마인 거예요? 하나에 60. 짠, 고등어 케밥. 근데 그거 처음 뭐 다른 데 먹었어. 먹물 키우는 숙소 가는 길에 요거 스크린 엄청 큰 데 있어서 이거 한국 경기부여 들어왔는데 와, 지금 한국 오겠어요. 아, 아, 페널티킥이라고? 뭐? 왜 이렇게 빨라? 어머! 아, 진짜. 여기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지금까지 돈 몇 개 놓았어요. 여기 얘기합니까요? 한국사는 거? 아씨. 아씨. 아씨 아주 좋다파. 아, 왜 이렇게 잘해? 전반 보다가 들어가려고요. 어머, 애기들. 어머. 무서워. 포켓했어. 엑스 소리야. 저희는 이제 마르딘으로 넘어가는데 마르딘은 국내선을 타고 이동합니다. 마르딘 공항 도착했는데 너무 예뻐요. 여기 노을이 대박. 지금 마르딘 공항 도착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5시 11분이고 사실 이번 터키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던 이유가 터키는 진짜 많이 와봤는데 마르딘이라는 곳은 진짜 오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터키 여행할 때 이런 것도 있고 혹시나 마르딘 여행을 계획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묵는 숙소는 마르딘 호텔. 우와, 키도. 와, 완전 중세 느낌. 중세 공주가 된 느낌? 어머, 벽도. 저기에는 마르딘이라고 저 글씨도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오늘의 저녁 식당. 레일리 레스토랑. 현지인분들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반찬으로? 네네, 맞아요. 아시오 트세트. 아시오 트세트. 아시오 트세트. 아시오 트세트. 완전 시큼해. 이거는 밥에 뭐 들어? 완전 장돌입니다. 밥이 식감이 좀 특이해요. 포도주, 밀가루, 계피, 그다음에 위에 호두. 초코맛한데 호두. 기분 좋은 말이야. 초코 푸딩, 초코 푸딩. 오늘 아침부터 고대 도시.
여기 기원전 4세기에 이렇게 직접 살았대요, 여기서. 여기 저수지 왔는데 우리가 집을 짓고 나서 이 저수지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주인이 이제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너무 부정해져야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밑에 내려왔는데 엄청 높아요. 우와 진짜 높다. 와 여기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니. 약간 지금의 대학교 같은 교육원이 15세기 때 만들었어요. 아 15세기에 여기서 약간 대학교처럼 네네. 공부를 한 공간인가요? 네, 맞아요. 아 점심 먹으러 왔는데 너무 예뻐요. 이게 3,000년 전부터 있었던 밀. 여기는 마르딘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레스토랑 1호라고 해요. 2001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재료들은 다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 이건 화덕에서 굽는 양고기입니다. 아 화덕에서 굽는 양고기. 마무리로 디저트 피타치오랑 길거리에 파는 빵. 와 여기서 이렇게 굽고 계셔요. 이렇게. 진짜 맛있어. 지나가다가 줄 서 있는 곳을 봤는데 여기 유명한 비누 가게라고. 오. Who is this? That one? That's us. 여기 우체국에 왔는데 여기 엄청 어떻게 보면 키워먹인 강아지 집, 여기 고양이 집. 지금 고양이 나갔고 여기 또 고양이 있어요. 강아지. 와 거리를 너무 예쁘게 꾸며놨는데요? 아 뭐야? 이분이 만드셨다는데? 진짜? Gorgeous. 됐다? 응. 와. 너무 예쁘게 만드셨다. 와, 캣타워가 있어. 와, 집이야? 어, 느낌은. 아, 그래요? 걸어가고. 와, 무슨 일이야? 네? 완전해. 어머! 어머, 얘 완전 귀여워. 어떡해. 귀엽다. 와 오늘 노을 미쳤는데요. 아 대박. 여기서 피를 먹을 거예요. 저희 마르딘에서 마지막 날 먹는 식사. 마르딘에서 마지막 날인데요. 비누 공방을 하러 가고 있어요. 여기가 비누가 유명하대요. 이거를 그 비누에다 찍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되게 멋지지 않습니다. 이게 뭔데요? 왜 제가 들어가니까 막으세요? 아니 지금 네. 남자들만 들어가야 되니까.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네. 뭐 하는 데인데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아 목욕탕. 아 여기 제가 들어가려 했더니 이거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요. 2000년 전? 이거 지금 엄청 뜨거워. 아 뜨겁게 됐나. 빨리 해야 돼. 보여줘야 되네. 닦으면서 보여줘. 와, 약간 그리스 로마 신전 같은 느낌? 이렇게 현지 분위기 나는 옷들도 팔고 있어요.
네. 내 스타일은 어때? 어때요? 아니나. 다만. 뭔 모델이식 모델. 모델 모델. 되게 잘 매주셨어. 이거 50리라에 샀어요. 이렇게 예쁘게 묶어주셔가지고 또 호갱을 당해버렸지. 근데 되게 싸잖아요. 아, no no no, okay okay okay, thank you. 나 먹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라이스 뭐 밥이 되게 잘 밥이 그 여기 밥이 맛있어. 터키가 very good, very good. 아, 이렇게 파는구나. 후추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맛있어요. 여기 고추 아저씨도 친절하고. 시식이 많아. 초콜릿 공장점을 생겼는데 초콜릿이래요. 아몬드. 약간 약간 상큼상큼. 여기 마르김에 있는 차라고 해서 이거 선물용으로 사가려고. 견과류를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더 샀어요. 이렇게 해서 180리라. 마르딘에서 마지막 저녁이에요. 여기는 신시마지에 있는 레스토랑이고 가격 참고해보시라고 찍습니다. 매콤한 거 샐러드 먼저. 네? 이거 무조건 손으로 먹어야 된다고. 파티에서 먹고 주의 이게 제일 맛있어. 회사! 와, 여기 진짜 맛있는데요? 이렇게 빵에다 싸먹는 게 너무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여기 카페를 한 군데 추천을 받아서 여기 카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길이 좀 무서워. 쓰레기더미. 안녕. 카페가 많긴 한데 다 문이 안 열려져 있어서 이게 연 건지 안 연 건지. 나는 여기 카페. 오, 너무 예뻐. 와, 되게 조용하고 여기 저밖에 없어요. 너무 좋다. 인디백 카페, 아시리아 카페. I want ice coffee. Ice coffee? Yeah. No? 그럼 터키식 커피. Thank you. 그림들이 조금 음산해. 터키시 커피 나왔어요. 오, 진짜 맛있다. 보통 제가 터키 커피가 약간 써서 설탕을 넣어서 먹는데 이거는 설탕 안 넣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도 국내에서 유명한 카페인가 봐요. 여기 앉아있는데 그래도 지금 한 팀 들어왔고 친구분들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여기. 저는 이제 마르딘 공항으로. 어머, 왜 문이 닫혔어? 문이 닫혔는데? 아니네. Thank you. 어머, 깜짝이야, 나. 살짝 무서웠잖아. 여기 국내산 비즈니스석은 어떨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 국내산의 비즈니스석은 이렇고요. 발이 그 앞에 엄청 이렇게 발을 뻗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있고. 이건 무슨 기능인가? 음료수를 넣는 것인가? 오, 이거. 저는 한국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이번 터키 마르디는
혼자 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터키스러운 그런 도시였던 것 같고 여기 음식도 다 맛있고 사람들도 너무너무너무 친절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터키 여행 갈 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루 쉬고 이제 바로 일본 여행을 가요. 그러면 일본 여행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 안녕.